자, 안녕하세요. 부릅니다. 네, 오늘은요, 바로 혼자서 산란하는 전갈이 있습니다. 바로 암컷 혼자서 짝짓기 없이 혼자 산란하는 전갈이 있는데요. 바로 이 전갈이 오늘 출산을 했습니다. 저는 사실 몰랐어요. 이 조그만 전갈이 출산할 줄 몰랐지만 오늘 이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 그리고 새끼가 어떻게 올라와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보러 가시죠. 자, 짜잔. 바로 이 작은 통에 작은 어미가 있고요. 그 어미가 바로 출산을 하였습니다. 굉장히 작은 전갈일 것 같은데 어떻게 출산했냐면 바로 이 친구는 바로 처녀생식이라는 굉장히 신기한 전갈이죠. 자, 보여드릴게요. 짜잔. 자, 자세히 보시면요, 여기 등이 올라와 있는 게 바로 드워프 우드 스콜피온의 스코폴링입니다. 스코폴링을 새끼라고 합니다. 이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보통 지금 한 14에서 15마리 정도 되는 것 같고요. 지금 새끼들도 엄청나게 작지만 지금 어미도 굉장히 작습니다. 제 생기손가락이거든요. 근데도 이렇게 작은데도 이렇게 출산을 해요. 소형종이고요. 이 친구들의 사육 방법을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죠. 자, 이 친구들은요, 바로 에코워스, 바닥은 에코워스로 깔아줍니다. 자, 그리고 물그릇을 하나 넣어줘도 되지만 간혹 가다가 빠져서 죽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빠져 죽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줘야 되고요. 굉장히 작지만 단체 사육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사육장에 합쳐서 사육을 하시면 됩니다. 먹이는 방금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미럽이나 귀뚜라미를 이런 식으로 잘라서 먹이를 줘야 되고요. 그리고 성체가 됐을 시 3-4cm이기 때문에 이런 작은 사육통에 단체로 사육도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간편하게 사육할 수 있죠. 그리고 온도 같은 경우는 20도에서 26도 정도로 하고 습도는 50에서 70% 사이로 맞춰주시면 됩니다. 자, 전갈은 어두운 걸 좋아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어두운 곳에 두셔서 사육을 하시면 되겠네요. 이 친구들이 2주에서 4주 정도 지나면 어미 등에서 내려오는데요. 제가 이 새끼들이 다 내려오고 하면은 단체로 사육을 해서 이렇게 멋있는 성체까지 사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간단하게 이런 전갈도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요. 마지막으로 이 사진에 보이는 호텐토타라는 전갈도 처녀생식이라 암컷 혼자서도 출산한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. 그러면 다음에 봐요. 요시.